우리가 봤을 때 컬러링이 그냥 스테인을 내가 진하게 하면은 이게 닦으면서 하거나 아니면 샌드블래싱을 하면 되는데 안에 코어 자체가 컬러링이 내가 우리가 평소에 항상 하고 싶어 하는 타겟 쉐이드보다 이 채도 자체가 높아버리면 만약에 지금 A3.5 정도로 타겟팅을 했는데 맞췄잖아요. A3나 3.5 정도로 됐는데 이게 A2가 컬러링이 됐다. 사실 이런 케이스는 예전 같은 경우는 굳이 원래 사실은 리메이크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굳이 화이트 스테인을 되게 얇게 여러 번 바르고 저 같은 경우도 뭐세 번, 네번 이렇게 소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제조사에서 보통 제조하는 이 화이트 스테인류들이 되게 그 입자 자체가 되게 커가지고 우리 눈에 구워져서 나올 때 되게 결져 보이거나 안에 층이져 보이는 눈에 스팟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이제 금기로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컬러링이 좀 진하게 나올 때 한번 극복해 보도록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글레이즈가 있고 그리고 화이트 스테인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반반 섞어서 전체적으로 도포하면 명도를 쉐이드가의 기준으로 A3에서 A2 정도로 한 단계 낮출 수 있고 A3.5에서 A3까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아주 간단해요. 이제 글레이즈를 어떻게 섞는지 우리가 아까 보셨으면 그 글레이즈 섞는 방법이랑 일단 동일하고요. 동량을 계량을 해주는데 여기 보시는 오버글레이즈 반 하고 그리고 화이트 스테인 절반을 계측합니다. 이때 이런 용도로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믹스해 놓으면은 양을 계량해서 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해요. 왜냐면은 매일매일 쓰고자 하는 양만큼만 믹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 팔레트에 덜어서 만약에 명도를 많이 올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화이트 스테인 양을 더 추가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1대1로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 이게 너무 하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대1로 혼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혼합 방법은 항상 리퀴드를 옆에 조금 놓으시고 이게 두 개를 그냥 잘 섞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명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글레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이 지르코니아 표면에 도포가 되고 그리고 나왔을 때 광택도 나고 그리고 그 광택이 난 지르코니아 표면에다가 또다시 스테인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채도가 진한 보철물에 채도를 낮추고 용도를 좀 올려줄 때 쓰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농도는 아까 같이 지금 올렸을 때 옆에서 보여드리면 약간 딸려 올라오면서 내려오거든요. 이 정도가 돼야지 전체적으로 이 스테인, 화이트 스테인하고 글레이즈가 전 표면에 도포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기본적인 농도는 이렇게 맞춰주시고, 여기서 더잘 발리기 위해서 리퀴드를 아주 조금씩만 추가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농도가 돼야지 균일한 표면으로 한 겹이 얇게 도포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것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표면이 있죠. 이런 보철물이 있는데, 보철물 표면에 마찬가지로 글레이즈 올리듯이 붓끝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주의점은 없고 그냥 전체 표면에다가 얇게 한겹 도포해 준다. 제가 절반만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체 표면을 두께가 이미 딱 맞아버리거나 그런 케이스에서는 전체 표면을 글라인딩을 한겹 정도 해주고 하시는 거.
이렇게 되면은 뭐 두께가 사실 디바이스로 잡아도 잡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두께가 디바이스로 잡히진 않지만 그래도 한겹 막이 생긴 정도 구워져서 났을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컨덴싱 해주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주의점은 뭐냐? 1차적으로 발라주셨죠. 일부러 제가 이쪽은 일부러 비웠어요. 이쪽만 바르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제 교환면에 레벨 쪽에 뭐 우각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원래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더 발라줘야겠죠. 2차적으로 빛에 비춰 보이시면 여기 약간 까맣게 보이는 이런 부분만 추가를 해서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해서 이렇게 약간 진동을 주시면 전체적으로 다 도포가 됐죠. 네. 이렇게 해서 굽기만 하시면 됩니다. 굽기만 하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포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흐트러뜨려 버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도포를 한다. 그러면 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도 좀 추가하시고 전체 표면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보시면 막 바르고 있죠. 전체 표면에다가 발라주셔서 퍼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글레이즈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은 글레이즈 한겹 정도 두께에 전체 표면에 하얀 스테인이 코팅이 돼서 그렇다고 많이 불투명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정도만 지켜주시고 컨덴싱해서 발라주시면 끝. 나중에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한 겹이 도포가 되는 거예요. 글레이즈를 다 써가지고 더 추가 안 하고 그냥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 거에 빈 공간이 없게끔 잘 발라주기만 하면 명도가 쉐이드 가이드 기준으로 한 단계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